앞으로 많은 영상과 칼럼에서 펫 영양에 대한 정보를 나눠드릴 텐데요. 헤이펫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펫 영양제 정말 많죠. 인터넷에도 많고 마트에만 가도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은 다양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하지만 동물은 조금 다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반드시 적정한 양이 필요한데 너무 과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독약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비타민C를 약이나 과일로 먹어야만 공급이 되지만 반려동물은 어느 정도 영양소가 충족이 되어 있다면 스스로 몸에서 비타민C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비타민C를 따로 제공을 한다는 건 오히려 과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로 들어드렸는데 너무 과하지 않게끔 그때그때 적절한 양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고르실 때 관절 영양제, 피부 영양제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고르시는데 소형견이든 대형견이든 상관없이 관절 영양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절 영양제는 왜 필요하냐면 소형견은 쓸개골탈구라는 이런 무릎뼈가 어긋나는 증상이 있고 대형견은 고관절 이형성이라는 엉덩이뼈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아이가 선천적으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 영양제는 건강할 때부터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는 라이프로 플렉스 서스테인이라는 관절 영양제입니다. 제가 영양사로서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관절 보조제에는 초록잎 홍합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이 천연적이지만 굉장히 관절에 특화되는 기능을 가질 수 있고 또 보통 아이들이 약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 보조제는 생선 냄새가 나서 기호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피부에 좋은 영양제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피부라는 것은 사람의 약 16배 정도 약하거든요. 반려동물이. 그러다 보니까 보조제도 물론 중요한데 사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용품, 샴푸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료는 피부에 좋게끔 하려면 조지방이라고 쓰인 그 성분의 수치가 너무 낮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용품은 천연적인 샴푸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세 번째를 보조제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오일로 되어야 됩니다.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방이 가장 반려동물 피부에서 특화를 보이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오일화가 된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맥시덤이라는 제품군으로 아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생선, 연어 오일로 되어 있고 오메가3나 6가 풍부해서 피부뿐만 아니라 뇌나 신경계 케어까지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제를 추천드립니다. 잘 사는 반려인의 비결은 헤이펫!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